안녕하십니까. 제펄입니다. 원래는 제 유튜브 컨셉상 좀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, 오늘은 좀 이제 그런 기운이 나질 않고, 사실 이제 직업을 잃다 보니까 3주간 잃게 되었죠. 코로나 2.5단계 때문에 이제 직업을 잃게 됐는데, 이제 집에 있기도 눈치 보이고, 또 아무것도 안 하기도 눈치 보이고 해서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. 사실 나와도 할 게 없습니다. 오늘 이렇게 거리 이렇게 걷다 보니까 뭐 음식점이나 다른 데들은 이제 정말 다 마스크 벗고 밥도 먹고 반주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. 특히 이제 2.5단계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은 자영업자분들이 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역시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현재는 버티기 힘들 지경까지 왔는데, 그동안 대출받아놓은 것도 다 쓰고 이제 새롭게 대출받기도 힘들고 이제 모아놓은 돈도 센터 유지를 위해서 다 써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.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감성팔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, 살짝 이제 억울한 면도 조금 있고, 저도 이제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저희 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안 나오게끔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, 그래도 또 저희같이 힘없는 업종들, 그리고 노래방, 그리고 뭐 학원가, 그다음에 저희 같은 헬스장 뭐 이런 데만 이렇게 다 문을 닫게 되고, 또 정작 PC방이나 음식점 이런 데들은 정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.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학원 안 가서 좋다 그러고 PC방에 다 같이 모여서 게임하고, 어떤 데는 9시까지 되고,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아야 되고, 9시까지 되는 거와 문을 닫는 건 아예 천지 차이거든요. 그래서 이 3주를 어떻게 버텨야 될지 진짜 앞이 막막하긴 해요. 저뿐만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,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실 거예요. 특히 이번 연도 내내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빚을 내서라도 버티고,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안 좋은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 같은 경우도 슬슬 이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유튜브도 열심히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, 그다음에 가족에게는 또 힘든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,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탈모까지 오기 시작했어요. 저도 확진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이제 문을 닫고 나라가 시킨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제일 걱정은 3주가 지나간 다음에도 다시 또 연장하고 하면은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트레이너 직원들도 이제 배달 같은 걸 알아보고, 또 저희 다른 트레이너는 벌써 용역을 시작했어요. 그런 걸 보는데도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좀 많이 이제 답답하더라고요. 저라도 좀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, 저도 당장 월세와 관리비를 낼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, 그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, 아 대표님 괜찮습니다, 저희는 배달하면 돼요, 저희는 뭐 노가다 뛰면 돼요, 뭐 이런 식으로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는데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. 특히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가장분들께서 많은 고통에 휩싸여 계실 거예요. 또 집에다 이렇게 다 말하지도 못하고, 당장 내일 어떻게 하지?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?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, 폐업해야겠다,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고, 저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래도 어쩌겠습니까? 버텨야죠.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? 우리 가족들은, 내가 혼자 해도 또 내 부모님, 또 나 친구들 이런 어떻게 해요? 다 내가 버텨야죠. 정말 대본 없이 제가 그냥 너무 울컥해가지고 지금 찍는 영상이라서 좀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는데, 하여튼 다들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, 지금 어서 빨리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이 상황들을 빠르게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헬스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, 더 이상 이제 운영을 하기에 좀 이거 좀만 더 하면 이제 너무 벅찬데,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.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?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나? 제가 또 헬스장을 하고 본업이 있기에 또 유튜브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. 유튜브가 본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, 유튜브는 정말 재밌게 찍기 위해서 하던 거였는데,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털어놓고 싶었어요, 힘든 상황을. 왜냐? 생각보다 무뚝뚝하고 힘든 거를 말 안 하는 성격이라서 어디다도 털어놓을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같이 막 어디다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, 또 우리 이거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것도 얘기하게 되네. 저는 절대 이 헬스장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, 유튜브도 더욱더 계속 재밌게 찍을 거고, 지금 이 시기만 어떻게든 견뎌내고 나면은 또 살아갈 날이 오고, 우리 또 후손들, 우리 자식들에게 얘기할 수 있죠. 이런 시기를
엄마가, 아빠가 버텨왔다. 이런 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사실은 희망을 좀 주고 싶었어요. 어떻게든 버티자고. 또 나라에서 또 뭔가 어떻게 또 다른 묘안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버텨야 된다. 내가 버텨야 다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.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저도 버틸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또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조금 모범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버텨내는 모습, 그리고 다시 상황이 다 좋아졌을 때 다시 밝게 웃으면서 차를 출고하는 모습. 언제 오냐 이런 날이.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했던 이제 무료 PT 모집했던 분들이 지금 거의 50명 가까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. 그래서 그분들 신청서랑 이런 걸 다 정리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2.5단계를 맞이해 가지고 일단은 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문을 못 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회의도 원래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면접 볼 사람을 추리기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,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해줄 수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런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거, 이런 거기 때문에. 근데 전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설레어요.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할 게 많이 남아있다. 리뷰할 차도 많이 남아있다. 내 어깨에 어떤 짐이 올라와도 다 견뎌낼 겁니다. 여러분도 잘 견뎌내시고 어깨에 어떤 짐이 올라와도 다 이겨내리라 믿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더욱더 밝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은 조금 우울했던 점 죄송합니다. 너무 마음이 울컥해가지고. 자, 그러면 이제 소주나 사러 갈까?